민족학교가 주민 발의한 30 통과를 위한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족학교 관계자와 한인 노인들은 금일 타운 내 윌셔 웨스턴 코너에서 거리 시위 활동을 펼치며 판매세와 소득세 인상을 내용으로 한 발의안에 대한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시위대는 발의안 30이 부결되면 내년 1월 추가 예산 삭감이 단행돼 초중고교의 수업 일수가 줄어들고 대학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발의안 30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주민발의안 30 지지도는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판매세 0.25% 인상과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상을 내용으로 한 발의안 30의 지지도는 48%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의견 44%보다는 높았지만 발의안 통과를 위한 과반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2012-2013년 회계연도 예산을 판매세 인상을 전제로 서명했기 때문에 발의안 30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 공교육 예산 54억 달러의 추가 삭감과 UC와 칼스테이트 계열의 지원금 2억 5천만 달러가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소득세 인상을 통해 교육기금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발의안 38에 지지를 보낸 사람은 38%에 불과했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53%로 집계됐습니다.